되셨습니까? 아, 이제 조금 돼요. 네, 이제 대신에 이제 네. 자, 이게 팔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상,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를 몸으로 호흡하세요. 그냥 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후, 그러니까 호흡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움츠러들면 후가 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움츠릴 때 들숨하게 되면은 호흡이 충분히 들어오질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몸이 펴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이 몸의 움직임과 이 호흡은 같이 이제 역으로 하기가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뭔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구공하는 그 사이 계속 이런. 그러니까 계속 좀 뭔가 뭐게 계속 이렇게 뭐랄지 규칙적이면서도 되게 뭔가 자꾸 이제 뭐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춤을 추시. 그래서 이게 원래 서서 했던 거를 다 앉아서 하려니까 그 호흡을 유지해 가면서 이걸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같이 가볍게 예, 네, 그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셔야 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이제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다 됐는데 몸과 팔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야 이 구궁이 제대로 됩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뭐 안 되는 건 아니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아가는 느낌이 없어요. 뭐 저기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제 궁도 야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하고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궁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올르는 그게 끌어올려다 다시 또 이렇게 질질 이렇게 좀 쭉쭉 이렇게 엿가락 늘리듯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소리의 여운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꾸 감아야 돼요. 자꾸 감아서 가야 구궁의 맛이 제대로 납니다. 그래 이제 이게 저정 거리면서 가는 맛이 나지. 그냥 여기서 물론 연습 제가 이걸 많이 들라고 한 얘기는 끌으란 얘기거든요. 여기서 끄는 연습을 좀 어렵지만 하셔놓으면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이게 체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꽉 잡으실 필요는 없는데 안 빠질 정도로 가볍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엄지와 검지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사이가 뜨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쫙 잡으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안 빠지게 전부 안 빠지게만 잡으시고 대신에 여기 다섯째 넷째 손가락을
아픕니다. 아픕니다. 이게 발이도 아파요. 발도 아파요. 발도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온몸이 삭신이 다 쑤십니다. 네, 저도 배울 때 이제 요게 넘사벽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락을 더 쪼개기 시작하면 가락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대통 잘 가다가 이제 막 딱이 따닥 끼닥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뭐 이상한 장단이 되면서 왜 이러지 어렵습니다. 뭐 또 누구의 말에 의하면 또 뭐 되다 안 되다도 하지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되면 끝까지 돼야 됩니다. 야, 이거 하기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짧게 하면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팔도 많이, 그러니까 자꾸 제가 힘을 빼서, 왜냐면 힘이 들수록 막 더 막 긴장을 해가지고, 예, 힘이 더 들어가는데, 이제 힘을 빼시면서 자꾸 가볍게. 어차피 소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이렇게 막, 예, 입 앙담으로서 하지 마시고, 이제 가볍게. 예, 이 정도로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안 된다고 내일도 안 될 소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시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팔이 경직돼서 움직이셨던 분들도 이제 이게 조금 되면서 이게 네,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시는 그런 과정이 다 보이니까 하시고 이 빠르기나 어떤 이런 규칙성이나 이런 거는 자꾸 입으로 이걸 되뇌이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구궁. 딱을 붙이기가 어려우면 계속 구궁.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구궁. 들숨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구궁을 하다 보면 이 구궁이 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뻣뻣이 서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저기 자꾸 몸을 살살 움직여 가면서 예, 풀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딱딱딱 동살풀이 가겠습니다. 준비. 그러니까 입소리를 크게 안 내시더라도 예, 장구 소리를 입소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만 들어도 좋으니까 그냥 덩딱덩딱이 딱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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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딱. 자꾸 입에서 이게 오물오물 하셔야 됩니다. 준비! 덩닥이 딱딱이 딱 시작! 덩닥이 딱딱이 딱딱이 들고 덩닥이 딱딱이 딱딱이 덩다다 딱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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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다다 딱 넘어갑니다! 덩다다 들고 덩다다 들고 덩다다 들고 됐죠? 안 됐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에? 거기까지만 했어요? 예, 했어. 왜 안 했다고? 그거만 했어요. 자, 했어. 여기까지. 자기야 이것도 했어. 거기까지 하셨네요. 자, 일단 한 번 더 하고 안 되는 부분만 다시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다다 딱다다 딱다다 딱다다부터 여러분 더구덩 더구덩 덩덩 딱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다다 딱다다 딱다다 들고 덩다다 딱다다 딱다다 덩다기 딱다기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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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들고 덩덩다 덩덩 자, 덩덩덩덩 딱다 더구덩 더구덩 덩덩 딱다 여기까지만 시작 덩덩덩덩덩덩덩 그렇죠 다시요 시작 덩덩덩덩 그렇죠 다시요 시작 덩덩덩덩 그렇죠. 근데 더구덩 더구덩이
그러니까 덩덩덩덩 보세요. 이거 음박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덩덩덩덩 짰다 더구덩 더구덩 더구덩. 그러니까 더구덩 덩덩 딱따에서 그 덩 한 박 칠 때에 그게 더구덩이 다 들어가요. 더구덩 더구덩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고 더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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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서 잘 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펴져가지고 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더구덩을 조금 당겨서 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왜냐하면 더구덩 더구덩 덩덩 됐다가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구덩 더구덩 덩덩 계속 이 패턴은 움직여 이거는 계속 유지해 가시면서 가야 됩니다. 더구덩 더구덩 때 갑자기 빨라지지 마시고 한 번 더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에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따 처음 넘 이제 넘겨치는 게 나올 겁니다.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요겁니다.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다시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네 구궁 따 구궁 따가 아니라 구궁 따구 궁 그렇죠. 구궁 따구 궁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구궁 넘겨서 시작. 다시 시작. 그렇죠.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그렇죠.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딱 시작.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딱 다시 시작. 덩 딱딱 다시 시작. 덩 딱딱 다시 시작. 덩 딱딱 다시 시작.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자, 해 한 번씩 해 쳐. 아니야. 딱. 그렇죠.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덩 딱딱 자 넘겨 쳤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구르륵 구르륵 굴리시면 안 되고 그냥 한 소리만 나셔야 돼. 딱 딱 딱 그렇죠. 이어서 갑니다. 늦게 딱 딱 딱 딱 시작. 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겁니다. 해보세요. 자, 우리 프로라님부터 덩 딱 딱 구궁 따구 궁 딱 시작. 덩 딱 딱 그렇죠. 한 번 더요. 네, 저 보지 마시고 제가 악보 아닙니다. 악보는 그냥 입소리 입이 악 내 입이 악보예요. 덩 딱 딱 구궁 따구 궁 시작. 한 궁이 하나 빠졌죠. 다시요. 시작.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딱. 그렇지. 덩 딱딱 구궁 따구 궁 딱. 궁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꼬미님은 여기서 빠진 궁이 절로 들어갔어. 다시 시작. 덩 딱딱 구궁 딱. 다현님 시작. 덩 딱딱 구궁 딱.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뭐 배는 맞았는데 가락이 구궁 딱 구궁 궁궁과 따가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아이디님 시작. 그렇죠.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씩 여유 있게 시작. 덩 딱딱 구궁 따구궁. 그렇지. 잘한다. 덩 딱딱 구궁 따구궁. 딱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예, 네, 그렇게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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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런 느낌으로 따와 궁이 빨리 붙여야 됩니다. 자, 동행님 시작. 그렇지.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힘을 빼고 부드럽게. 예. 어차피 세게 치나 약게 치나 소리 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치세요. 서면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다시 딱 딱. 예. 네, 됐습니다. 자, 오늘 한 거 다시 연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두 번, 한 네 번만 연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약간 느리게 준비 시작. 딱 딱 딱. 한번 딱 딱 딱. 대한민국 두 번 인사하고 타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서이 너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하고 시작. 하 하 애쓰셨습니다.